현재 1천만 명 수준인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30년 뒤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지금도 청년 세대 5명 중 4명, 특히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 인구의 56%가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20년 기준 19살에서 34살 사이 청년 세대 인구는 1,021만 3천 명으로 총 인구의 20.4%를 차지했습니다. 20년 전에 비해 260만 명 줄었습니다.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는 30년 뒤인 2050년에는 521만 3천 명으로 예측됩니다. 저출산 여파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.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%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. 청년 세대 중 미혼은 5명 가운데 4명꼴인 81.5%, 숫자로 보면 784만 명입니다. 20년 만에 27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특히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살에서 34살 사이 미혼 비중이 56.3%에 이르렀습니다. 20년 전 18.7%에서 3배 늘어 다른 연령대보다 빠르게 증가했습니다. 치열한 경쟁 속에 취업도 미래도 불안한 영향입니다. 뭔가 월급이 너무 적다든지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것만큼 월급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금액적인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직장이 평생 다닐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청년 세대 중 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은 53%, 여자가 58.4%, 남자가 47.8%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습니다. 혼자 사는 청년 비중은 20.1%로 20년 전에 비해 3배 늘었습니다. 청년 절반 이상인 54%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비수도권에서 이동한 청년 가운데 77%가 수도권으로 이동해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YTN 이승은입니다.